자, 앞선 이정민과 홍준호 경기는 신홍준호도 아직까지 16강 진출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룹 뒤 안기호와 고인규에게는 그런 경우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써먹은 다 써먹었습니다. 2패씩 3패에요. 치면 3패인 선수에게 어떤 구제의 길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서 3위 결정전에 살아남아서 와일드카드에 가야 그 다음에 기적을 만들든 뭘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죠. 스톱스의 대결 치면 탈락이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펜텍 안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안규 선수 파란색 프로토스네요. 자 안규 선수 자 파란색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SK텔레콤의 고인규 선수의 진영 보겠습니다. 붉은색입니다. 타워크로스에서 펼쳐지는 프로토스 대란전 첫 경기죠 오늘. 아 그런가요? 자 안규와 고인규 안규효와 고인규 이제 토스 때 테란 들어갔습니다. 타워크로스의 맵은. 뭐 일단 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의견은 프로토스와 테란의 관계에서는 프로토스가 좀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 펼치고 아직 승을 못 쌓았어요. 뭐 아무래도 그 본진의 예, 어떤 그 풍부한 자원이라든가 또는 뭐 싸울 수 있는 어떤 센터 지역에서의 위치 선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들의 치어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승리를 열망하는 팬들의 마음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게이트 가죠. 안기호입니다. 다우 크로스맵에서 온 게임의 기준 이제 처음으로 펼쳐지는 대결. 예, 뭐 현재까지는 뭐 아주 그냥 예, 무난하고 평범하게 뭐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정찰병의 움직임도 없어요. 네. 뭐 두 선수 모두 다 굳이 뭐 빠르게 정찰하는 것보다는 예, 자원의 유리함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네. 조용합니다. 정막해요. 앞서 조인 끝난 다음에 별로 대화도 안 하더라고요. 선수들 말 없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의 수는 살벌해요. 지면 탈락. 이겨도 와일드카드전만 가는 겁니다. 16강은 아니에요. 네, 안기호 선수는 특히 2006년도 시즌 대테란전 성적이 1승 4패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오히려 저그전보다도 저조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까지도 오늘 경기로 좀 날려버려야겠습니다. 네, 이제 고인규의 정찰병이 움직이죠. 자, 게이트란을 더 늘리고 있는 안기호고요. 예. 투게이트 병력 생산원에서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는 의도죠. 옵저버 생산보다. 예, 예 머린을 원베럭스 상황에서 이렇게 좀 쉬지 않고 이렇게 뽑아뒀다가 예, 4머린, 5머린에다가 이제 뭐 원탱크 원벌처 나오는 그 뭐 어떤 변형 뭐 어떤 건담 러시 예, 뭐 나중에 와서 뭐 그 이후에 멀티로 이어진다 그래갖고 FD다 뭐 이런 명칭이 오히려 이제 유행했지만 예, 그런 형태의 러시에 대해서는 일단 옵드라 예, 평범한 옵드라 빠른 로보틱스보다는 투게이트웨이 체제를 간 게 맞죠. 네. 정찰병이 막 교차했고요. 11시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봤습니다. 참그 네. 예. 지금 뭐 드래곤이 나오게 되면 운 좋으면은 저 정찰 초반 정찰하는 SCV를 본진 안 보여주고 사전에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드래곤 지금 앞서 나오 맞아주러 나오죠. 보겠네요. 예. 네. 아 여기서 한 방. 아, 네.
길 막았으면은 성공했을 네. 텐데 정찰 허용하겠는데요. 네, 등치가 좀 작아요 드라군이. 길에 비해서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본진 상태 체크하는데 고인기고요. 네, 근데 뭐 예, 뭔가 뭐 본진에서 아주 특수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켰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예, 고인기 선수 이제 머린들이 아이고 빠른 투게이트이구나 그리고 이제 패스를 네. 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빠른 멀티를 가져가겠구나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서. 네, 자신도 멀티를 해야죠. 근데 네. 지금의 의도는 일단 뭐 원팩에서 뭐 벌처의 마인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일단 드래곤 3개 뽑아서 상대편 쪽으로 보내죠. 안기호. 본진의 자신의 빌드가 노출된 걸 압니다. 그리고 병력들을 일단 전진 배치 시켜보는 안기호. 거의 뭐 FD처럼 이제 진행을 하죠. 네. 벌처 안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탱크와 함께 마른 6기가 나왔어요. 오, 근데 병력들을 계속 보내네요. 탱크 네. 뭐 투게이트 웨이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맞는데 그렇죠. 무리가 없죠. 이야기를 예,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질럿을 섞어주는 게 정말 크거든요. 네. 진짜 크거든요. 그 뒤쪽에 아 마인 개발된 벌처가 나왔어요. 원래는 저 벌처를 좀 아 방어 용도로 쓰네요. 이거는 뭐 위협만 해주고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마인밭. 야, 조금 더 끌어들여. 안 가네요. 아, 안기호 선수. 침묵을 맞나요? 안기호 선수가 이제 조금 전에 그 매스라는 거 봤어요. 네. 네. 그렇죠. 이거 뒤에 질럿 하나 오면은. 네, 이걸로 네. 마인 제거해주고 길 트겠다는 거죠. 예, 예. 질럿이 또 없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드래곤들이 밀리거든요. 네, 아, 네. 안기호 템플러 때 거울 탔고요. 그러면서 안기호 경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인 제거. 아, 예. 마인 두 개 다 제거하고. 네, 드래곤으로 압박하고. 아, 마인 네 개 제거했어요, 네. 질럿이. 이 드래곤의 압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다크 템플러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원래 이런 형태의 체제로 이제, 테란이 출발을 했는데 프로토스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면서 테란이 무난하게 멀티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고윤기 선수가 멀티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서 안기호 선수 프로필을 안 받아주고 내놔 내 보냈고요. 거기다 지금 핵심 안기호 선수의 유닛이 지금 다크 템플러이기 때문에 그 다크 템플러가 현재 분위기대로 다크 템플러만을 사용했을 경우는 마인이 막힙니다만 네 질러 섞어주고 마인 제거하고 가야죠. 네 스타포드도 병력 생산하고 있고요. 4벌처 자 고윤기호 벌처 준비하고 예. 있죠. 야, 지금까지 안경 확장 시도하다가 계속 병력 집중. 야, 이거는 예. 이윤열 선수가 한번 썼던 네. 전략인데요. 근데 이거 예. 벌처들이 이거 예,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건 페이크거든요. 즉, 네, 압박이 지금 장난이 예, 아니에요. FD 형태로 가면서 빠른 앞마당 확장을 프로토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빈집을 노리거든요. 이건 사벌처들아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죠. 근데 안경의 압박이 지금 이러면서 마인것 다 거의 걷어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엘리전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 전상욱 때 박지호전에서 나왔던 예, 어떤 테란과 프로토스의 오. 자 마인 하나 남았죠. 100번 100개 있었어요. 다 끝났거든요. 뭐 거의 무슨 기지바꾸기 비슷한 네. 건가. 예. 자 서로 이제 상대편은 벌처가 들어갔고 다테면 활약이 문제, 다테면 활약이 문제예요. 이윤열 선수는 이런 형태로 갔다가 이윤열 선수가 결국 승리를 했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안겨 선수도 전상욱 네, 예. 아무튼 네, 안겨 선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고인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테으로 마인 제거. 아, 백두리 잘 따이고 지금 모르고 아니라 지금 드래곤까지 갔지 않기 때문에 거죠. 벌처는 보여. 근데 문제는 안겨 선수를 막아내는 분위기예요. 고인기 먼저. 야 지금 예 엔지니어링 베이드 이거는 안기호 선수가 잡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백토리가 작다가 상태예요. 자 물론 시간 고인기에 놀라운 방어 체력이 필요합니다. 벌써 계속 나와야 돼요. 건물 끼어서 어디다가 숨겨 놓을 데도 없어요. 네. 건물 끼어는 예 네, 지금 건물 끼어 안기호는 방어됐죠. 안기호는 방어됐어요. 서비 없거든요. 서비 예 안기호는 방어됐고 고인기는 방어가 안 되고 예,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 블로킹 예, 개발해가지고 일단 레이스 하나 뽑아서 좀 근데 안 돼요 그것도. 네. 예, 레이스는 무한 블로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메인 예. 하나만 나와봤자 메인 레이스 하나를 몰드 얼마나 잡겠습니까? 아, 여기에 백트로 작다기네. 지금 거의 다 죽었네. 다른 아이스크림 얼마나 백트로 작다기네. 예, 레이스에 의해서 일꾼 공격 당하면서도 옵저버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마인이 예. 유일하다는 건데 결국 드래곤 때문에 막히거든요. 네, 백트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다 테임 필요 없어요. 아, 안기호 선수. 네. 예, 고익이 선수의 전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었죠. 아, 먼저 들어가서 더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 문제는 네, 뭐. 처음에 뭐, 센터를 들어서 다른다고 할지라도 어디 섬 지역에 가서 다시 살아나고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네, 경기 거의 뭐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아, 병력 생산할 수가 없어요. SCB도 뭐 SCB를 처음부터 만들면서 시작한 몰라도 왼쪽이 네. 공기 선수가 그만큼 지금 아쉬움이 크다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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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탈락이거든요. 이거 지면 네, 레이스 두 기만큼도 인구수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저 클로킹이 또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1군이라도 한 번 더 잡고 예. 뭐 안기호 선수가 1군 피해를 보더라도 예, 그렇죠. 꼬지 지어갖고 캐논만 하나 짓든지 예, 그래도 뭐 아, 1군 피해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진짜 살아날 여지가 많습니다. 꼬지 직전 캐논 하나만 안정되더라도 아, 뭐 인기가 본진 쪽 거의 뭐 건물 좀 다정돼서 본진에 건물이 없어요. 섬이라도 있으면 네, 그나마 고잉이 선수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예, 사실은 뭐 그리고 레이스가 지금 3기네요. 3기 레이스 3기면은 인구수 6 예,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 하나로는 SCB 4기밖에 네. 일단 네. 못 뽑는 거 아닙니까. 드롭 잡는 속도 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예, 예, 레이스 셋, SCB 4기까지 천천히 생산을 하면서 4기 되면은 그 4기로 서플라이 디포 하나 지을 자원을 또 모아서 짓고 그 다음에 그거 완성돼야 SCB 2가 아무튼 캐논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캐논 못 만들게 해야 돼요. 네, 저 캐논을 때리느라고 또 프로그는 또 자원 채찍 계속 할 수 네. 있고요. 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고영기 선수 아무튼 버티고 자, 레이스로 상대편 1군 잡고 어떻게 아 풀렸어요. 네. 저 캐논 완성되는 걸 저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나마 예, 띄웠던 센터가 어딘가 안 찾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이에요. 예, 예. 지금 아, 고인규 안규의 대결 진짜 서로 일합이 있었습니다. 서로 작자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안규가 먼저 데미지를 끼줬어요. 그렇죠. 예, 저런 형태의 싸움에서 테란이 이길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엔지니어링 베이가 갖춰져 있는 네. 상태라야 됩니다. 예. 자, 안규와 고인규의 대결. 아, 안규 확장감을 이렇게 해거든 돌아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밀었어요. 네, 참 그 고인규 선수의 전략도 괜찮았고 안규 선수의 전략도 괜찮았는데 그 이윤열 선수가 그 MSL에서 박영욱 선수 상대로 맵은 아카디아 투였습니다만 이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페이크 보통 빠른 앞마당을 생각했지 이런 드랍슛 플레이라고 쓸지는 보통 잘 모르거든요. 네. 자, 안규호 자, 고인규를 잡아내면서 1, 2승 2패로 3위 확정. 결국 와일드카드전에서 다시 한번 16강을 노크할 수 있거든.